자, 여러분 김치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김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장영선이고요. 네, 함께하겠습니다. 선우윤진입니다. 아, 진짜 김치는 어느 각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잖아요. 네. 특히나 전라도 김치의 그 매콤하면서 알싸한 맛이 있으면서 중부식의 시원한 김치를 원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10kg의 김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치타운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 김치타운 내에 네. 공식 입점되어 있는 이 기업에 오늘 김치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김치가에서 10kg을 와. 해남 배추를 쓰면서 10kg을 소고기 김치를 46,710원에 네. 여러분께 보내드리면서요. 주말까지 어우 김치 담는 거 아니 김치를 담으신 분들 계시지만 안 담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요만큼 한 포기씩 사서 드시는 것도 너무 힘드셨잖아요. 방송에서 결제하시면 오늘 이 가격으로 지금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12월에 딱 한 번의 생방송으로 김치타운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농산물부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4만 원대라는 이 가격에 김치를 사게 되면은 여러 가지의 그 국내산 적혀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 배추부터 속이 꽉 찬 해남 배추를 쓰고 있습니다. 네. 진짜 배추만 보더라도 와, 근실하다, 근실하다. 실하죠, 실하죠. 근데 김치를 집에서 담궈 드시는 것도 네. 물론 정성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엄마 아빠 엄마들의 맛도 있겠지만은 배추만 사서 담그는 게 아니잖아요. 배추를 또 절이는 여러 과정이 있는데다가 거기에 고춧가루는 또 어디 걸 써야 되는지 그런 고민도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자, 고춧가루도 지금 보시는 국내산 고춧가루에 국내산 농산물까지 해서 무며 파며 와. 생강이며 양파며 여기에다가 단맛도 사과와 과일까지 냈는데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중요한 건 육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육수도 비법 육수로 명태머리에 순고, 버섯, 다시마까지 이렇게 맛있게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나 광주 광역시내 김치타운에 입점되어 있는 기업답게 제대로 잘 만들면서 찹쌀풀을 또 써가지고 이 맛있게 만드는 양념이 잘 어우러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네. 비법 양념 소개해드립니다. 맞아요. 거기에다가 옆에 보시는 세 가지 젓갈까지 와 이건 진짜 맛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새우젓에다가 그러니까 누구나 호불호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게끔 왜 광주라고 그러니까 전라도 김치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액젓 을 넣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누구나 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젓갈 세 가지를 넣어서 네. 비법 양념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와 10kg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딱 보더라도 네. 밑에만 보더라도 와 아 역시나 김치에 속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구나. 국물이 많이 없구나. 그쵸. 이거를 느껴보실 수가 있을 텐데 포장 상태에서부터 일단 여러분들 느껴보실 수가 있는 게 네. 고춧가루의 소유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몇 포기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잘 저며져 있죠. 네. 그리고 배추가 진짜 실해요. 당연하죠. 이야. 이야. 그리고 하나하나의 빛깔을 보세요. 네. 잘 되어 있죠. 속도 꽉 차있고 바로 이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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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머, 이거 더 커요. 그니까요. 고춧가루가 정말 국내산 고춧가루라서 진짜 좋네요. 네, 빨간 빛깔까지. 아유, 침 나와. 아우, 근질근질. 그리고 한 번 더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네. 보통은 이 김치국물 좋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서운할 수 있겠다. 이 진한 고춧가루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건 많지 않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네. 지금 보시는 이 김치타운 내에 있는 이 김치가는요. 익으면 익을수록 그 국물에 김치 국물이 김치에서 점점 우러나오니까 너무 처음부터 크게 그러니까 막 꽉 채워서 김치통을 만들어 놓지 마세요. 맞아요. 아셨죠? 이게 또 그 김치에 이쪽 김치에 노하우입니다. 김치 국물이 자연스럽게 이야, 생깁니다. 와 이거 보세요. 그리고 이 김치가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에까지 일일이 와, 하나하나 놓치지 하나하나. 않고 에이. 자 하나 여기서 먹어봐야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새김치 딱 양념 버무려갖고 뚝 와 이거 배추 너무 좋다. 야 불 하나 얹어볼까요? 제철 맞은 굴까지 싹 올려보겠습니다. 굴 올려서 와 싹 하나
드려볼까요? 에이, 너무 좋죠, 먹고 너무 싶네요. 좋죠. 요즘 굴이 진짜 한철이 한창이더라고요. 네. 아삭아삭 소리가 들리네요. 어유. 야, 배추 너무 맛있어. 그렇죠. 딱 지금 이렇게 보시더라도 네. 배추가 아주 그냥 딱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치가. 네. 자, 여기에 우리가 그러면 집에서 저 위에 있는 부분을 조금씩 딱 한 다음에 겉절이를 한번 해서 드셔보시는 거 어떨까요? 너무 좋죠. 참깨랑 거기에다가 쪽파 조금 다듬은 다음에 참기름까지 하면 이게 맛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요. 밥이랑 한번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네. 갓 지은 밥에다가 저도 김치는 그렇게 막 딱히 막 잘 담근다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집에서 담그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사서 맞아요. 먹는 게 더 맛있거든요. 자, 저도 밥을 안 먹고 왔으니까 요거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밥에. 밥에다가. 요거는 제가 양보할 수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쑥 올려보겠습니다. 양념 자체 너무 맛있으니까 네. 와, 그냥 밥에다 드셔도 너무 맛있어요. 요렇게. 보통은 척척 걸쳐서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오, 진짜 밥에다가 입맛 없으실 때 와, 이 김치에다가 진짜 이만한 거 없어요. 너무 맛있죠. 와, 양념이 진짜 기가 막히고요. 맛있어. 너무 맛있죠. 간이 딱 맞는 게 맛있어요. 집에서 진짜 이만한 거 없더라고요. 삼겹살 한번 잘라보실래요? 삼겹살까지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예. 삼겹살까지, 네. 삼겹살 하실 때도 김치 올리지 말고. 요거. 겉절이를 한번 드셔보시게. 네. 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진짜. 여기다 딱 삼겹살, 삼겹살 올려서. 자, 이렇게 한번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집에서 이렇게 드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죠. 집게 채로 먹을까봐요. 네. 제가. 야, 고기랑. 고기랑 맛있죠. 와, 양념이. 쌈장 이런 거 한 게 아니잖아요. 이 김치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생김치라고 그러잖아요. 생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생김치랑 같이 싹 올려서 드셔도 맛있게 드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 딱 드시는 거. 그리고 김치때가 굉장히 숨이 잘 죽어 있어요. 하지만 아삭거림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이대로 해서. 자. 싹 썰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김치랑 같이 익혀서 드신다면은 이 겨울에 고있으면 이제 연말도 되고 가족끼리 뭐 어디 나가서 먹는 것도 오늘 날씨 너무 춥잖아요. 아, 그렇죠. 이럴 때 드시는 것도 굉장히 맛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한번 익혀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죠. 라면이랑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오늘 준비된 게 많이 너무 좋죠,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네. 네. 라면까지 그냥 저녁에 출출하실 때 라면 드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김치잖아요. 그럼요. 김치를 이렇게 라면에다가 싹 올려갖고 그렇죠. 라면을 한번 싸서 드셔보시면 김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밥이든 뭐든 한번 쓱 갖고 와볼게요. 야, 너무 맛있어요. 진짜 김치의 그 양념 맛도 너무 맛있고 배추가 아삭아삭 씹히면서 그 단맛 있죠, 고객님. 배추가 네. 주는 단맛. 그렇죠. 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지금 오늘 바로 저기에서 꺼내가지고 먹는데도 불구하고 네. 정말 맛있게 드실 수가 있을 텐데. 자, 주말까지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워낙 김치가 비법 양념이랑 그다음에 비법 육수뿐만이 아니라 해남 배추에 국내산 고춧가루까지 해가지고 여러분께서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게끔 잘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가격 한번 보시면요. 네. 5만 원대로 안 삽니다. 몇 킬로그램이요? 10kg. 7kg, 8kg, 9kg도 아니고 아니죠. 10kg입니다. 뭐 주문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김치타운에서 네. 포기김치를 10kg으로 47,000원대로 맞춰드리겠습니다. 김치는 이제 사서 드셔도 믿고 드실 수 있는 김치타운이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모습이 찰랑대네. 사랑이라 앉았으리던가. 김치가 이렇게 맛있게 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12월에 단 한 번 생방송으로 김치타운에서 포인트 10kg입니다. 46,710원에 보내드리고 이건 방송에서 결제를 하셔야지만 네. 또 주말까지 배송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게 그래요. 나는 김치를 갖다가 그냥 워낙 뭐 이쪽 브랜드 저쪽 브랜드 김치 그 뭐라고 그럴까 뜨내기라고 해야 되나? 김치를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쵸. 저처럼 또 밖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모여서 김치를 막 100포기, 200포기 하는 댁들도 있었지만 지금 김장 시즌이 끝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안한집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불안하다? 아니죠. 이렇게 김치타운에서 포기김치 10kg를 이렇게 좋은 가격에 드릴 수가 있다라는 맞아요.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 네. 보통은 10kg의 가격대가 이렇게 좋나요? 그니까요, 고객님. 고객님이 더 잘하실 겁니다. 5만원대, 한 6만원대 10kg 가져가셨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그렇죠. 오늘 홈앤 쇼핑 오시잖아요? 47,000원대 10kg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12월에 단 한 번의 생방송으로 저희도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엄마들은 뭐 웬만하면 다 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배추 사서 절이지, 거기다가 또 소금 또 갖고 와서 소금 또 간수 빼죠. 그 소금 갖다가 또 우리가 또. 와, 얼마 전에 또 어떤 TV를 보니까는 배추 그 김장한다고 그러면서 막 욕조에다가 담고. 어후. 근데 그것만 끝나나요? 그 부자재 사면서 파 사죠, 와. 양파 사죠, 생강 사죠, 와. 마늘 사죠. 그러다 찹쌀풀 써가지고. 어후. 왜냐면 또 맛있게 하려면 찹쌀풀 또 써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갖고 또 그대로 해가지고 또 갈아낸 다음에. 와. 그렇게 해서 끝나면 되는데 네. 거기에서 또 담굽니다. 담궈가지고 맛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맛이 제대로 나야 되는데 어머 담궜다. 맛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이건 또 속상하죠. 속상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김치타운을 한번 믿어보세요. 주식회사 김치타운 김치를 오늘 46,710원에 어떤 요리랑 같이 드셔도 처음에 드실 때 칼칼한 맛이 일품인데 익을수록 시원하면서 자체적으로 김치에서 숙성되어서 나오는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그 김치타운의 김치입니다. 자, 포기김치 오늘 몇 킬로그램? 10kg. 고객님 10kg 가져가시면 되게 든든하시잖아요. 고기 드실 때 뭐 탕 찌개 드실 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5만 원대가 아니라 4만 6천원대 10kg 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마지막 생방송 놓치지 말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남자는 갈매기도 사랑한다네. 들어라 한 잔 술 청춘을 담고 부장술에 의리를 담아 묻지를 마라 남자의 사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가가 51,900원이에요. 이도 10kg 김치를 사실 때 보면은 정말 좋은 가격이에요. 판매가 원래 자체가. 그런데 홈앤 쇼핑에 들어오셔서 앱으로 사시면서 10% 할인을 받으시면 정확하게 46,710원. 와. 46,000원대입니다. 46,000원대. 너무 좋죠.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에 배무, 고춧가루도 국내산이죠. 천일염의 양파에 마늘에. 거기에다 비법 육수 쓰죠. 거기다 비법에 양념이 또 들어가 있는데다가, 와. 와. 이렇게 안에 양념이 양잘 배게끔 다
일일이 작업이 들어가 있는데다가 10kg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10kg 가져가시면 새김치로 맛있게 드셔보실 수 있잖아요. 닭 위에도 입맛 없으실 때 맛있는 김치 함께 하시면 정말 좋으실 거예요. 위에 하얀 쌀밥에 김치만 제대로 올려서 지금 집에 김치가 딱 맛있는 김치가 있을 땐가요? 김장김치도 살짝 맛이 변하려고 해서 딱 제대로.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김치를 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어머님이 붙여주지 않았어요라고. 그렇다고 이제는 이제 맨손으로 받아 먹기도 좀 그래요라고 그럼요.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신 분들이 오늘 주문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계시고요. 오히려 또 연세 있으신 어머님들도 나는 이제 내 손맛이 변했어라고 하시고 김치를 담그시는 것도 힘드실 수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신 분들이 어디 김치를 사시는 게 맛있느냐? 브랜드도 물론 맛있을 수 있겠지만, 자, 광주 광역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김치타운 내에 공식 입점 기업인 오늘 김치타운의 특별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와. 아삭거리면서 깊은 맛이 있고요. 거기에 시원한 맛이 있는데 고춧가루를 듬뿍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희한해요. 칼칼한 맛은 정말 맛있는 맛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고객님,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냈으니까 맛은 또 믿고 드셔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12월에 단 한 번 생방송입니다. 방송에서 지금 결제하시면요. 아, 참, 주말까지 배송해드릴게요. 주말까지. 오늘 수요일이죠? 네. 주말까지. 너무 좋죠. 굉장히 빠르네요. 네. 자, 지금 주문해야겠다. 포이김치 10kg 앱으로 들어오셔서 할인받고 46,710원에 가져가세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속만 태우고 있지. 늘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우리도 살아. 그리워지는 길목에 서서 마음만 퍼져가네. 어떻게 하나 우리 만남은 빙글빙글 돌고 여울져가는 저 세월 속에 주식에서 김치타운이 어디야? 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께서 그 김치타운이 어딘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광역시에는 김치만을 또 제대로 연구하는 그 단지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김치타운 내에 공식으로 입점되어 있는 기업 김치가에서 오늘 네. 여러분께 10kg을 원래 5만 천 원이란 이 가격도 지금 10kg을 뭐 홈쇼핑에서 가격대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더라도 각각 브랜드가 다르지만 5만 천 원이라는 가격도 굉장히 좋은 가격이거든요. 근데 홈쇼핑에 지금 모바일로 들어오시면 46,710원이라는 와, 이건 진짜 좋은 가격. 너무 좋죠. 10kg입니다. 8kg 아니에요. 네. 7kg 아니에요. 와, 게다가 저희도 이 가격은 진행 못하니 12월에 단 한 번인데 지금 주문하신 분들은 더 좋은 게 방송에서 결제하시면 주말까지 이 맛있는 김치를 주말까지 빨리 받을 수 있다고. 당장 김치가 필요하시잖아요. 이 김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배추부터가 다릅니다. 일단 지금은요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기 때문에 해남 배추를 많이 쓰는데 국내산의 배추 그것도 해남 배추를 통통하게 살은 오른 배추를 써서 네. 절이기 시작하고 거기에다가 국내산의 고춧가루에 국내산의 농산물들이 이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대파, 네. 무, 마늘, 생강, 양파 거기에다 배, 사과까지 하고 그렇죠. 비빔 육수. 그냥 일반적인 물을 쓰지 않아요. 맞아요. 명태머리부터 송고버섯, 다시마까지 육수맛까지 감칠맛 내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찹쌀물 쫙, 찹쌀물 쫙 쓰죠. 오~ 비빔처럼. 그리고 양념이, 양념이요. 네. 젓갈이 들어가는데 호불호 없이 다들 좋아하시는 김치에 쓸 수 있는 새우젓,
멸치액젓 거기에다가 지금 멸치젓을 썼는데 네. 일단은 김치를 받아보실 때 굉장히 놀라실 부분 중에 하나가 원래 김치를 서울시기는 받아보시게 되면요 국물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많이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지금 김치타운 안에 있는 입점되어 있는 이 기업의 김치가는요 네. 보시는 것처럼 배추가 아주 오히려 배추가 네. 양념이 그래서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김치통에 담으실 때 조금 위를 넉넉하게 해주세요. 김치 국물이 나중에 김치 자체에서 쓱 생깁니다. 숙성되면서. 너무 맛있어. 그걸로 김치찌개 같은 거 끓이시면 좋고요. 네. 와 양념이 아끼지 않았다.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배추 조세. 와 안쪽 꽉 차 있는 거 보세요. 일단 꺼내고 말씀드릴게요. 오. 우와. 와. 오. 둘. 셋. 둘. 오, 배추가 크니까. 그니까. 고기가. 오. 와, 깔끔합니다. 오. 꽉 차네요, 꽉 찼죠? 예. 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놀랄 게 이것밖에 안 돼요. 양념. 양념이. 양념 국물이. 오, 양념이 왜 적고 난 국물 많은 거 좋아. 그래서 익으면서 국물이 나중에는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숙성되면서. 예.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우. 오우, 씨알이. 와. 살짝 싹 여기만 보여. 자, 이야. 오, 그냥 아주 꽉 차 있잖아요. 여기를 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안에까지 아낌없이. 오. 보통 이 안에까지 잘 안 보여드리잖아요. 요거 하나 야. 딱 꺼내서 오. 탱탱. 탱탱합니다. 네. 아직 안 익은 상태거든요. 그럼 지금 굉장히 단맛을 뽐내고 있을 겁니다. 요거 한번. 오. 와. 이거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 네. 보통 김치 옆에서는 이렇게 먹잖아요. 그니까요. 긴장한 날. 요거를 응. 몇 개를. 아우. 아직 배가 살아있어. 처음에. 양념이 너무 맛있어. 우와.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개를 앞에 이렇게 해서. 어, 굴이 있었네. 아, 배추 아삭아삭한 거. 오. 굴 여기다 살짝 올려서. 너무 달다. 네. 굴이 있어요. 지금 굴 사다가. 굴까지. 겉절도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새김치로 가니까 이렇게 비벼주시면 와 너무 맛있죠. 겉절이에다가 네. 굴을 한번 다시 먹어보도록 해요. 군침이 그냥 도네. 네. 이렇게 싹 올려서 이렇게 말아드릴게요. 또 굴이 제철이잖아요. 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굴김치 요거 이렇게 한번 드셔보실래요? 오 주시나요? 지금 딱 겉절이해서 이렇게 드시면 맛있죠. 오, 너무 맛있죠. 맛있죠. 밥도 한번 좀 퍼보시는 건 어때요? 밥에 그냥 생각나네요. 그냥 생각나. 와. 우리 계속 이동하면서 김치에다 먹는 걸로 해요. 입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어. 와. 양념이 와 기가 막혀. 일단 자. 밥에다가 밥에다가 예 밥 살짝 저는 여기 밥에다가 저는 여기다 이렇게 올려서 먹겠습니다. 김치 올려서 김치를 올려서 예 너무 좋죠. 오, 와 오 와 별거 없는데 너무 맛있잖아요. 야, 겉절이만 있는데도 이렇게 맛있나? 그니까요, 와. 밥이랑 먹어도 또 너무 맛있네. 네. 어우. 굴복쌈도 네. 맛있겠죠? 네. 여기. 복쌈 한번 열어볼까요? 어, 열어볼까요? 오! 굴복쌈도. 싹. 돼지고기 복쌈에다가. 네. 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와. 요거는 진짜. 오늘 이런 맛있는 김치면 고기 한 점 드려요. 너무 맛있잖아요. 에이, 고기에다가 와 오 이거죠 바로 찢어갖고 오 와 배추가 맛있고 양념이 맛있으니까 쌈장 양념 필요 없어요. 이렇게 드셔보세요.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밥이랑 먹을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밥 한번 마지막 먹는 모습. 어, 짭! 짜장면이 있네요. 짜장면 마지막 먹으면서 네. 주문 전화하실 시간을 잠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0kg이에요. 네. 아이들은 김치 잘 안 먹는다? 근데 이렇게 맛있는 김치 있으면 먹지 않겠습니까? 어, 찾아 먹죠. 김치. 와. 뜨거운데 너무 맛있어. 역시. 양념이 너무 맛있어. 응. 김치는 우리 김치. 자, 10kg을 챙겨줍니다. 그 어디랑 가격해도 가격은 자신 있으니까요. 46,710원에 지금 모바일로 들어서 할인 꼭 챙겨보시고요. 방송에서 지금 결제하신 분들은 언제까지 받는다? 주말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12월에 단 한 번 생방송 지금입니다. 맛있네요.